지난 1980년 5.18 당시 전투기가 광주 상공에 출현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KBC가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최근 국방부 5.18 특조위는 5.18 당시 수원과 사천에서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출격 대기를 했지만 실제 광주에 출격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먼저 정경원 기자입니다. 도청 진압작전이 마무리된 건 80년 5월 27일 새벽. 하지만 날이 밝은 뒤에도 계엄군은 거리의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눕니다. 곳곳에서 기관총 소리도 들려옵니다. 1980년 5월 27일 금남로의 모습이 담긴 이 영상에는 전투기가 상공을 급선회하는 장면도 들어있습니다. 저공비행을 하고 있어 기종까지 식별이 가능합니다. 당시 수원과 강릉, 광주 등에 배치됐던 F-5 전투기로 추정됩니다. 굉장히 그 F-5는 제일 개쪽이에요. 항공기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옛날 80년도 이후부터 해서 그렇게 앞부분에 뾰족한 건 F-5밖에 없어요. 이 영상은 80년대에 5.18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 개인이 비디오 테이프 형태로 보관해오던 것을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90년대 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에도 등장한 이 영상에 대해 5.18 재단은 당시 외신 기자가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도청 옆에 있는 여관하고 관광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도청 진압작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 시간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그 촬영들을 해서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 결과 5월 21일 수원공항에 F-5 전투기 등이 폭탄을 싣고 출격 대기를 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에 출격하기 위해 대기했는지 실제로 출격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군이 작전에 참여해 광주로 전투기가 출격한 사실이 영상을 통해 처음 확인됐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